수렴 판정 문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극한값의 성질을 쓸수 있겠지. 이건 당연하고, 만일에 이제 발산한다, 뭐 무한대로 간다 그런 거면 극한값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저기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값이 아니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하는 극한값 계산 당한 걸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알파에다가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 알파에다가 무한대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당연하고. 근데 요거 좀 봐야 돼, 요거. 요거.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0으로 가. 0. 여러 번 했지. 마이너스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자 A가 0보다 클때 A에다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A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당연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A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A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플러스 무한대. 그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그 봐야 되겠지. 만일에 분자의 최고차가 분모의 최고차보다 크면은 무한대. 만일에 분모의 최고차가 분자보다 크면은 0. 분모 분자 최고차 같으면은 계수를 보는 거지, 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다. 이러면 유리화. 유리화 했다, 유리화. 기억나지? 문제 보자. 35번, 다음 명제 참거짓을 가로 안에 써 넣어라. 가령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리미트 bn분의 an은 마이너스이다가 아니지.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를 봐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 그치? 최고차항. 이게 만일에 그래서 an이 2n이고 bn이 마이너스 n이 돼버리면은 리미트, 그럼 만일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 bn분의 an, 그 마이너스 n분의 2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리고 이것도 거짓이야, 거짓. 거짓. 구라다, 구라. 그래서 1번은 거짓이다. 거짓.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로 2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 an보다 크고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이면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수렴하는 값이 아니야. 같을 수가 있어. 그 이럴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발레가 있는데 반대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열 an이 n 플러스 1분의 1, bn은 n분의 1. 그러면은 bn이 an보다 크지. 크다고. 그러면 리미트 an은 얼마냐? 그럼 리미트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0이 되는 거지, 0. 그럼 리미트 b에는 n이 무한대. 이것도 0이 되잖아. 0.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야, 거짓. 둘다 0이 나올 수가 있어. 둘 다. 그래서 틀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 리미트 an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bn이 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리미트 an 값하고 리미트 bn의 값이 같아져.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만일에 리미트 an이 알파다. 그럼 이게 알파가 돼 버리면 이건 뭐가? 이것도 알파가 되겠지. 답이 참이 돼, 참. 같을 수밖에 없다. 참이 된다. 그다음에 가로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cn이 an보다 크고 bn보다 작으면은 저기 리미트 bn 빼기 an이 0이면 cn 수렴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발레가 있는데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어렵다.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n 수열 an이 n-n분의 1. 아, 이렇게 써야겠다. a가 n-n분의 1이야. 수열 a는 c에는 n이야. b에는 n 플러스 n분의 1.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다고 이렇게 맞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 bn-an.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an을 해버리면은 이건 그러면 여기서 그거 빼잖아. 그럼 뭐만 남냐? 아, bn-an. 야, 여기서 그거 빼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2가 되네. n분의 즉 뭐가 0이잖아, 0.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한다고. 만족해.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 cn이 수렴한 이게 수렴하냐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어? 리미트 때려봐. 무한대로잖아, 무한대. 그러니까 틀렸어. 거짓이다, 거짓.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한다고 해서 요게 수렴을 안 하는 경우가 나와, 이렇게. 아, 좀 어렵지, 이거.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있는 거싹다 외워버리면, 시험 전에 싹다 외워버리는 거야. 가장 좋은데.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면은, 리미트 bn분의 an은 베타분의 알파다. 요거 조심해야 돼. 학생들도 헷갈리는 게, 이게 만약에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면은,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에는 베타분의 알파가 맞아. 근데 지금 이거 봐. 이거는 틀렸어. 리미트 bm분의 an이다. 지금 뭐냐? 두개 달러.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기 그거 극한의 성질에서 배운 거 요거잖아. 요거 배웠다고. 달러 지금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고 우리가 배운 거는 리미트 bn분의 an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은 극한의 성질에 이런 거 없어. 헷갈리지 말라고. 따라서 이제 당연히 참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참이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참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발레가 있어, 발레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저기 an, an이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 bn이, 자 bn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다. n분의 1. 그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래 버리면은 리미트 an의 값은 1이네. 그럼 리미트 bn의 값은 0이 되는 거지, 0. 0. 그러면 리미트, 그러면 이제 리미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는 1이 되는 거고 베타는 0이 되는 거지, 0. 그러면은 리미트 bn분의 an은 뭐가 되냐? n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한 거는 분자, 이렇게 곱한 건 분모.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고. 즉 뭐가 되냐? 무한대 되는 거지, 무한대. n이 되잖아. 무한대가 돼, 무한대. 발산이 나와, 발산이. 그래서 거짓이다, 거짓. 베타분의 a가 아니라, 아니, 베타분의 알파가 아니라 무한대가 나온다, 무한대. 그러니까 틀렸어. 틀렸다. 알겠지? 그 다음에 6번 보자. 36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리미트 a는 무한대, 리미트 b는 무한대면은 1이 되냐? 아니지. 최고차의 계수를 봐야 되지. 최고차의 계수. 그래서 기억 틀렸다. 틀렸고, 니은 리미트 an이 무한대, 리미트 an-bn이 3이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bn은 1이다. 1. 이게 이제 니은 같은 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an이 무한대야.
야, 이거 무한대. 근데 B를 빼니까 수렴을 하지. 수렴. 야, 그러면은 AN이, 그러면은 이제 AN이 무한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N이 나온다는 얘기고, N. N. 그러면은 빼기 BN을 했는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BN은 무조건 N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3. 그러면은 3이 나와야 되니까 A에는 N 플러스 3이라고 쓰고 B에는 N이 되겠지. 그래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야 수렴을 하잖아. 그치? 이해되지? 만일에 AN,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만일에 이제 AN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만약에 N의 제곱이다. N의 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럼 B에는 뭐가 되겠어? B에는. 이거 무한대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N의 제곱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 AN분의 BN을 해버리면은, 그럼 리미트 AN분의 BN을 해버리면은 N의 제곱분의 플러스 3분의 N의 제곱. 그럼 얼마가 되냐? 1이 되는 거지, 1.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맞다. 맞다. 그러니까 AN이 무한대다, 무한대.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니까 3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AN과 BN의 최고차의 차수도 같고, 그 다음에 계수도 같단 얘기지. 차수도 같고, 계수도 같다. 만약에 차수가 달라버리면은 무한대 나오겠지. 차수가 달라버리면. 무한대가 나온다. 만약에 차수가 같아도 계수가 만일에 다르다. 그럼 또 무한대 나오겠지. 근데 이게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 차수도 같고, 계수도 같다. 그래서, 리미트 AN분의 BN은 1이 나온다. 1.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디귿. 자, 리미트 절대값 AN이 수렴하면은, 리미트 AN도 수렴한다. 아, 이거 좀, 디귿 좀 어렵다. 디귿. 발레가 있어, 발레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AN이 이런 경우가 있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경우. 그러면은 절대값,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AN은 뭐가 되냐? 수렴이지, 1. 그럼 절대값 AN은 다 1이 되잖아, 1. 다 1이라고. 그러니까 절대값 a는 1이 돼. 근다고 리미터 a는 수렴 아니 아니지. 발 이게 진동이지. 뿔마 뿔마. 그래서 틀렸어.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다음 문제 37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리미터 an이 무한대로 가. BN이 0으로 가. BN. 그러면 리미트 AN 곱하기 BN. 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 아니야. AN 곱하기 BN이야. AN 곱하기 BN. 자,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냐? 아닐 수가 있어. 이게 또 발레가 있는데, 발레. 발레가 이거 이런 문제 시험에 나면 좀 어렵다. 그럼 예를 들어서 AN이 무한대로 하니까 N이라고 치자. BN은 N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저 리미트 AN은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BN은 0으로 가겠지. 0. 자, 그랬을 때에 그럼 리미트 AN 곱하기 BN.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이거 두개 곱해봐. N 곱하기 N분의 1을 해봐. 그럼 얼마? 1. 그두 개를 곱하면 0이 아니라 1이 나올 수도 있어, 1. 그 틀렸어.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다고 해서 곱하면 0이 아니라 이렇게 1이 나올 수가 있다, 1이.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 그 다음에, 아, 니은은 좀 수학 감각으로 풀어도 당연히 이게 둘다 발산한다고 해서 발산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저기, 이건 되게 쉽지. 둘다 발산한다 해서 발산하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발레가 있는데,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비엔도 마이너스 렌즈. 그럼 둘다 저기 발산이잖아. 진동이지, 진동. 진동이 그럼 발산이야. 그러면 두개 곱해. 야, 두개 곱하면은 그러면 AN, BN은 뭐가 되냐? AN, BN은 1이 되잖아, 1. 1.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AN, BN은 1. 그러니까 수렴이지, 수렴. 1로 수렴. 그러니까 니은 또 틀렸어. 이거 수렴을 할 수가 있어, 수렴을. 수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AN, BN이 발산이지만 AN 곱하기 BN은 1로 간다, 1. 그 다음에 디귿. 리미트 AN이 무한대.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이거. A는 무한대. 근데 이게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BN을 뺐는데 알파가 나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AN에서 BN을 뺐는데 리미트. 그럼 알파가 나왔다. 알파 나왔다. 그 얘기는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1차다. 1차. 그럼 1차 플러스 알파란 얘기지. 그럼 B는 N을 빼야겠지. 그래야 알파 나오잖아. 그럼 만일에 AN이 N의 제곱 플러스 알파다. 그럼 B는 N의 제곱이겠지. 그래야 알파가 나오잖아. 빼야. 그럼 만일에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알파다. 이거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BN도 N의 제곱 플러스 N이겠지. 그래야 알파 나오잖아. 빼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AN하고 BN을, 그러니까 리미트 AN분의 BN 하면은 1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1분의 1. 1분의 1. 똑같아져.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답에서 디귿 맞아. 디귿이 된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구나, 3번. 3번이 된다. 여기서 쉬마 하자.